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면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2월보다 중요한 3월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2500입니다. 자, 넘기 힘든 선인가? 자, 250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면서 또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돌파를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돌파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대해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이 일부 반등.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차익 매물이 또 나타났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빠지는 업종들에 대한 부분도 나타났고, 결국 이제 오늘 시장도 테마가 한번더 이어가는 로봇 AI, 뭐 무인화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 좀더 확장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좀더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제 2월 1일 메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2일, 그리고 애플도 2일인데요. 그만큼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우려감이 현재 존재를 한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메타나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 이제 기술주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요. 아마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유통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유통에 대한 바로미터로 이제 볼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소비지표 자체가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가 과연 과거만큼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부분으로 좀더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보고요. 자, 유통 관련된 부분 자체는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기술주,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의 낙폭과대 이후에 현재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런 이제 반등이 나타남으로써 종목에 대한 또, 지금 차익 매물이 또 한쪽에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주들이 방향성은 정하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 상승했던 것은 이제 낙폭과대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본다. 다만 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됐던 거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또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터졌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또다시 조정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장은 실적을 한번 보자라는 심리가 좀더 강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중도가 늘었다는 거, 요 내용을 한번 보셨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0.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0.25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0.25를 발표를 하더라도, 시장은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견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 0.25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자, 우리가 2월 달에는 0.25를 한다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한번더 있다라는 거죠. 자, 3월 22일 날은 옆에 이제 별표가 찍혔는데, 요거는 이제 점도표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 2022년도 12월 달에 점도표를 공개하면서, 아, 미국의 연준이 5%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겠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은 바로 점도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도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0.25를 하고 난 다음에 경제 상황 자체가 자기네들이 FOMC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3월 달에 추가적으로 0.25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2월 달, 3월 달 붙어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에 0.5를 하기가 힘들다면 오히려 0.25를 하고 3월 달에는 좀더 눈치를 보고 현재에 대한 상황을 판단한 후
점도표를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는 이제 2월 23일인데 2월 23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0.25가 나오면 상당한 쇼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의 지금까지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는 쉽게 0.25를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나 또는 미국 내 여론들도 0.25를 종용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현지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총대 메고 지금 0.25를 하기에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시장은 2월 1일까지는 좀 더 관망세, 내일까지는 좀 더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2500선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이 이제 2500선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빠져버리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자, 2500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2500선이 지금 보면 박수권 상단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2500선 같은 경우가 딱 여기 박수권 상단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할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뭔가에 대한 내재적 가치가 바뀌는 상황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기업들이 박수권 상단에 위치했을 때 돌파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자 그때도 시장에 대한 흐름, 분위기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재료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줘야지만 강한 상승을 동반해서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수도 2500선까지는 쉽게 올라왔어요. 여기에서에 대한 상승 자체는 바로 외국인에 대한 힘으로 주가는 올려왔고 대신에 오늘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업황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바로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변화를 갖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시장에서 반등을 왜 왔을까요? 결국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또 한 가지 더, 바로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됐어요. 자,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 4% 이상에 대한 채권 시장을 기록하면서 국채가 4% 이상을 기록하면 그 밑에 이제 금융채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자가 불어납니다. 그 회사채는 7에서 8%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대에도 거래가 됐죠. 3개월에 6%짜리도. 자,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3.5 밑으로 내려와서 3.3, 3.2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자, 이건 정부의 노력 덕분이겠죠. 자, 다만, 자, 채권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는 반영이 됐다는 거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자, 대신 지금 여기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있는지 경제 지표가 다시 한 번 더 개선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무역 수지도 적자가 상당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오늘 회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도 약간 과도기적 성격이 강해요. 지금 현재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라는 곳이었어요. 중국에서 25% 28%까지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자 우리가 무역 상대국으로 큰 네 나라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 빠지고 있다. 그걸 메꿔야 될까요? 그걸 못 메꾸기 때문에 현재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 여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420포인트 부근 자체에서 장중 이탈될 수 있겠지만 길쭉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붙을 수 있어요.
다만 2500선을 넘어가는 것은 수급이 붙여지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 수급을 붙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지표에 대한 개선세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지표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그리는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실적 시즌이 돌입됐어요. 근데 이미 힌트가 좀 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된 부품주들 또는 소재주들이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 환율이 4분기에는 1270원, 현재 뭐 1240원, 뭐 1250원 정도, 현재 환율은 얼마입니까?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30원대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은 1200원 이상이면 원화 약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수출주들은 환율 효과로 인해서 4분기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엔데믹으로 인해서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저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작년에 상당히 나빴지만 올해는 나쁜 것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요. 맨날 양가 성적표 봤던 애가 어느 날 미를 들고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우리가 이런 걸 진보상 주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막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일 우수수 맞아왔단 말이에요, 성적표를. 근데 오늘 요번에 딱 가보니까 왜? 웬걸? 미야. 아유, 일시적으로 잘못할 수 있지. 그러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타났다면, 자,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애들은 작년까지 상당히 안 좋은 업황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수출 물량 물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안 좋은 모습도 있었죠. 여행주 마찬가지죠.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 엔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양가 맞다가 이제 미, 가끔씩 우, 왜 이래? 하지만 얘가 모범생은 아니죠. 대신에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상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현재는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인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로 드러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치과 임플란트 관련주들 마찬가지죠. 임플란트 관련주 왜 올랐을까? 결국 실적을 동반했기 때문에 올랐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주들을 현재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차전지도 그렇고 현재 나오고 있는 키워드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 오늘 시장에 2차전지 강했던 것은, 그리고 엔터주들이 강했던 것은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 때보다 조금 빨리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저녁 9시 한국경제TV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TV로도 방송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TV로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식창에서 1월달 매매내역입니다. 상당히 높은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한 수익을 달성하고 있으니까 12월대로 80% 이상이었거든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힘든 시장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유튜브에서만 또 우리가 AS 그리고 주식 공부도 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는 큐렉소입니다. 우리가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쿠르트가 대주주고요. 의료 AI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이 의료용 로봇 시장이 진출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매출이 가시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주주가 워낙 또 빵빵한 회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캐시카우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 다른 여타의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실적이 덩반되는 회사라고 보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의료 AI나 또는 의료용 로봇이
가장 현재는 핫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밤에 T50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